있는데 그런 이유에 공수 명지 분립이네. 자, 훌륭한 이름이 세워지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이러면 되네. 이 미친놈 뭐 이름을 세우려고 그래. 현찰은 놈들이 이름 내려고 그러지. 이제 자, 선이다, 미호다, 요거 지금 했고, 착이다, 선사다, 이건 뭐 쓰다네, 쓰다, 뭐 편찬하다, 뭐 글쓰다 이런. 수수하면 글쓰다로 해석해야 돼. 글을 닦았다 하면 안 돼. 글을 썼다 그래야 돼. 변, 수하고 수는 본래 뜻이 꾸미는 것인데 이 수는 마른 고기를 말한다. 두 자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위 그래, 두 글자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항시 그렇게 통용해서 썼는데 단지 마른 고기라는 의미로 할 때는 이 숫자는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네. 뭐야, 몇 시요? 좀 쉬었다 할까? 4시 25분. 아니 5시 조금만 됐지? 예. 됐다고요? 몇 시요? 됐어요? 4시 54분이요. 어, 그럼 좀 더 하자고. 숫자까지 맞추자고. 어? 그 밑에. 네. 여기 왜 이 숫자를 붙였느냐. 자, 여기 맨 끝에 있잖아. 두 자가 같은 의미고 서로 통용하는데 많을 때는 이 숫자는 안 쓴다 했는데 이 숫자도 기왕이면은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뽑아온 거야. 꿈이다, 장식하다. 이것도 저 여기 있네. 저 우에 우자에 꿈이다, 장식하다. 그 뜻이 똑같네. 불은 구가 상구네. 아름답게 하면서 요 묘가 뭐야? 미려적 양자네. 아주 그 아름다운 모양이네. 아름다운 모양이구나. 의수, 아주 적당하게 꾸몄구나 이런 말이구만. 어? 꾸민 것이 아주 좋다, 뭐 적합하다 그래도 되겠고. 정치, 치리, 이것도 똑같은 연구에. 치리, 정치. 가의 과진론에 지킬 수 있는 전쟁 도구를 정비를 하고, 다 정비하고 뭐 이런 말이네. 수건, 수건은 수리했다. 이것도 왜 수리가 있나 없나? 없네. 이거는 수리한다. 범중함 악양루기에 바로 중수 악양루네. 바로 다시 악양루를 수리했다. 연구하다, 학습하다. 한비자 오두에 불기수고네. 그 기는 바라는 거네. 그러니까 옛날 거를 바라지 않고 그런 말이네. 불법상가. 법은 효법이니까 법을 따른다네. 법을 따른다. 그리고 상가는 뭐요? 영구적으로 적합한 제도나 습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응? 영구적이고 습관, 영구적 적합한 제도와 습관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상가를. 야, 이건 진짜 이렇게 풀지 않으면 어떤 의미 이렇게 해석해. 한서 조충구 신광기전에
민속, 수, 스, 전비네. 아, 민간의 그 풍속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학습하고 익힌다. 그런 말이네. 고장, 길이. 이거 위에 똑같은 말이네. 길고 짧은 거는 표준에 합당해야 된다. 선, 미호, 한비자, 고 뭐요? 고뿐인가? 그 수사, 그 훌륭한 선비는 불능이 활의 사인. 어, 뇌물을 줘가지고 사람은 섬기지 않는다. 그렇지. 뇌물 주는 놈이 무슨 뭐. 장영, 서경부에 요소, 수태. 요소는 요조다. 이거 내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내가 요조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이거 한 자만 해도 중국이 자기 글자 아니라는 걸 증명이 되는 거야. 어? 아, 요조 숭려할 때 요소로 쓰는 놈이 어딨어? 어? 이게 무슨 이렇게 써야 맞지. 아름다운 거로. 요자는 뭐 여러분들 안다시피 뭐 요구한다, 희망한다, 뭐 어? 뭐 추구하다, 뭐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고 그 뭐 그 외에 무슨 뜻이 있어? 요자 한번 우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응? 뜻이 맞죠? 저따로 써. 그럼 이 저 소자는 말이야, 그런 좀 뭐 뭐야 소개한다, 느슨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어? 아니 풀어진 년이 무슨 요조숙녀야? 느슨하면 그러네.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이거 저 뭐 그 이거 이 요자 이거 아름다운 요자가 돼 이거. 그리고 뭐 어? 이거 이 딸 맞다 할 때 요조 이렇게는 쓰면은.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느슨하는 걸 요구한다? 뭐라고 해석해야 돼, 저거? 소개를 요구, 남자한테 소개를 요구한다. 내가 이 음가로만은 음가가 변한 거 가지고 주국거리 아니라고 주장한 게 아니야. 뚜뚜게 파냐, 뚜뚜.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 뭐가 될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하자고. 지금 그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금방 까먹어. 응? 응. 그 조그만 나라 뭐 큰 나라도 아니야. 여섯 개국을 통일을 했어. 응? 그냥 지가 시황제라고 자칭 그랬고 그것뿐이 아니야. 진이라는 나라가 다 옛날에 잘 나갔어. 이 진도 잘 나갔고 이 진도 잘 나갔어. 어? 진시황. 이 진이야 진. 우리 발음이야 우리 발음. 나는 뭐냐? 땅이야 땅. 어? 그게 뭐야 뭐 아짜 그 아니 아 어. 아시 아 어. 아세요 땅이라는 얘기인데 이 진나라가 진나라의 땅이야. 응?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 진나
이래 된 거야. 이거 또 우리 발음이야? 진아야, 그냥. 근데 이거 아예 한단 말이야. 영어가 이렇게 개판이야. 영어식이죠. 그러니까 차이나가 된 거야. 어? 멍청한 놈들이야, 다. 한자로 진화를, 저거를 풀어갖고 쓴 건가요? 아니, 진. 아, 가진짜. 아니, 진짜라니까, 진.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이거 한자로 이거, 이 진짜 쓴 거, 진화. 아니, 그게 저 진화를 풀고, 풀어서 쓴 거니까. 아, 이탈리아 하잖아. 예, 아니, 이탈리아. 이태리의 땅이다, 아니, 이런 말이야. 이거 영어로 말하면은. 예, 저 진화요, 저 진화. 이 진화라니까. 이게 이거야. 그거 후대 발음을 한 거야, 응가를. 이거 우리 응가야, 응가. 아이, 답답해. 참고해. 열받아 죽겠네, 씨. 응가만 따먹고 이걸 먹을래. 진화이잖아. 여기서 애치는 바람 안 나죠. 그럼 진화네. 진화. 진화. 진나라와 한나라를 기획한다는, 아이고, 그런 풍요 하는 말이 안 된다. 진나라와 한나라를 계산하는 것이 지금 한족이거든. 아니, 그것도 됐다. 그것도 됐다니까. 아니, 이거 뼈뼈뼈 뭐예요? 진화야, 그냥. 쟤네들이 저, 그, 이 받침을. 발침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받침을 잘 못한다고. 아, 받침을 걔네들은 못하잖아요. 아, 중국 걔네들은 그 저기 저 엉백해 없잖아요. 엉백해 기껏한다는 게 그 저 해갖고 얼엉 그거밖에 못해. 그 말이 많은데 이 술기운으로 오늘 그냥 소리만 내지르네 그냥. 무슨 술이 그래요? 담배 피워서 그래요, 뭐. 그 왜 못 피게 하는 거요? 어? 자, 가만히서 또 하자. 몇 번, 이거 아니잖아. 이 글자는 말이야, 위로 올려. 아, 이 글자, 이거. 어? 위로 올려? 뭐 다음에 형제 할 거야. 야, 이거 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 이거 진짜. 응? 요거 때문에 그래야 됐네, 요거. 자, 집회에서 공안국이 말하기를 태호는 지금 군 이름으로 되었다. 이런 말이네. 그 태암은 태원 서남쪽에 있다. 산 남쪽을 양이라 부른다. 자,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오행, 음양을 알아야 해석이 돼요. 어? 산에서 말할 때는 음은 북쪽이야. 어? 근데 물로 봤을 때는 거꾸로야. 어? 그렇게 해도 해석해야 돼요. 이 문자를 볼 때. 그러면 산 남쪽이 양이고 산 북쪽은 음이고 강이나 뭐 할 때는 이, 어?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야. 거꾸로 오행이 음양에 여러 번 내가 그 얘기는 했는데. 네. 어? 네, 너무 맛있어. 여러 번 했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구가 오면은 아, 남쪽이다 북쪽이다 해야 돼. 양이다 뭐 햇빛이다 뭐 밝다 있다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세 번에. 어, 여기야? 어, 이 악은 태악인데 바로 기주의 진산, 곽태산을 말한다. 요 진자는 진산이라고 해도 되고 원래 이런 거야. 큰 산이 밑에 뭐 이래 거느리잖아. 진압하고 있잖아. 뭐 다스리고 있다고 해도 되고 거느리고 있다 해도 되고. 요 진짜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 나는 진산이라고 요 했는데 기주에. 근데 이걸 우리말로 하라니까 곽태산이 다 다스리고 있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고.
헌혈이 그 있다 해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이 진산이라고 그랬어. 요건 여러분들의 해석을 진산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다 거느린다고 한다든지. 그다음 안은 책도 얘기지만은 연구하는 것도 되고 살펴보는 것도 되고 고찰하는 것도 되고. 응? 고찰해 보면은 책에는 이렇게도 돼. 근데 이 저자가 책으로 한 것인지, 지가 연구해서 한 것인지, 그때 뭐, 사마천이하고 같이 안 있어 봤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고. 자, 고찰을 보면은, 지리지에, 과태산은, 하동, 최현 동쪽, 가만있어 봐. 아, 하동, 최현 동쪽에 있다. 모두, 보통 무릎 그러던데, 모두라고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응? 모두, 이 예와 같이, 글을 인용하지 않고, 다 지리지의 글이다. 지리지에서 따서 썼다. 그런 말이지. 정의에서, 괄치지에서 말하기를, 곽태산은, 심주, 심원현, 서 780리에 있다 이런 말이네. 이거 내가 이 호구라고 했는데 이 호자를 보자고. 중국 상고에는 야 그랬어. 야 호자를. 어? 근데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이때 호야 호. 어? 중고 시대 때는 유 그랬어. 유. 그리고 근대에는 후 그랬어. 어? 요거를. 아니 호로병이라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병을 그 어? 이렇게 생긴 병 아니야. 자, 여기 후야. 근데, 우리 그런, 어때? 세종 때도 호고, 뭐, 분봉자. 중종 때도 호고, 선조 때도 호고, 어? 전후 5편에도 호고. 야, 죽이라고 했어. 5편에도 병호야. 여기 죽이야. 박호도 돼, 박호. 어? 그 다음, 지는 누른다, 응? 누른다, 거느린다, 다진다.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요건 내가 부속으로 다는데, 지, 한 번 정하면, 호라고 정했으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호해야지. 어떻게 후했다, 호했다. 응? 이거 뭐야? 이후했다, 야했다. 응? 이따가 변하느냐고. 요새는 한글 학자도 느낌 마음대로 막 고쳐. 괜찮아. 한글학자 저 해, 가서.